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98건이 오늘 전격 공개됐습니다. 대통령을 뜻하는 VIP와 대외비로 표시된 문건 가운데는 헌법기관인 대법원이 청와대의 의중을 살피는 듯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만만찮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년 8월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VIP 보고서입니다.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대통령님의 의중을 최대한 반영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청와대를 뜻하는 BH 설득 방안이나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오찬 면담 이후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며 입법 시점까지 협상 전략을 짠 문건도 있습니다. 모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대외비 문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청와대와의 교감서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와 교감을 나눴다는 것이 참 이상하죠. 뭔가 만나면은 그냥 덕담을 하고. 하지만 법원 행정처는 2015년 4월 성완종 리스트가 불거졌을 당시엔 무리한 영장 청구와 기소에 따른 후폭풍으로 법원의 부담이 예상된다며 영장에 적정한 발부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른바 승진포기 법관으로 지칭한 문제법관 관리 방안도 있었는데 이들의 출퇴근 시간 미준수, 재판 업무 불성실 등 직무윤리 문제를 지적하며 감찰을 대응 방향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세월호 사건을 전례 없는 특별재판부에 배당해 사법부가 세월호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홍보 효과를 고려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은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나머지 300여 개 파일도 공개할 수 있다며 전 대법원장 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